자, 지금 다시 굉장히 무더운, 지금 거의 12시가 돼서 해가 굉장히 쨍쨍합니다. 여기는 건조한 지역이고 해서인지 식물들이 대부분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침엽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자취를 보면서 계속 쳐고 있어요. 자, 끝이 없습니다. 와, 밥만 먹고 찾고 있지만, 밥만 먹고 찾지요. 와, 드디어 생명체를 찾았습니다. 이틀 만에 찾았는데 이 개미들은 그 소니데빌이 굉장히 좋아하는 개미 종류예요. 이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쫙 둘러보면 어떨까 싶네요. 아, 아무래도 3일차까지 써니데빌을 찾을 예정인데, 진짜 저렇게 빠른 애들도 제가 눈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찾고, 심지어 개미가 지나갈 것도 찾고 있는데, 이 근방에는 제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제가 뭐 놓치는 게 있는 건지, 또 다른 쪽으로 한 4-5시간 이동을 해서 한번 찾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와, 근데 환경 자체가 실제로, 자, 호주도마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건개형 사막형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보여주는 그런 꿀팁이 되는 영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뭔가 풀이 조금 건조한 지역이지만서도 풀이 그나마 좀 있는 곳인데, 여기로 들어갔나요? 어떤 도마뱀이 있어서 천천히 내렸는데 사라졌습니다. 이런데 진짜 모니터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막 이런데 보면 막 뱀이랑 막 싸우던데, 토끼 있고 막. 저희 햄버거 패티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소스랑 해서 콜라랑 라면이랑 오늘 좀 살 좀 찌고 자겠네요. 와, 와, 진짜 짭짤하다. 춥다. 어디 가야지? 오, 여러분, 저기 보면은, 오, 개미 먹는 구슴도치. 근데 길가에 있어서 괜찮나? 이 동물원에서 본 거거든요. 자, 가까이 가볼게요. 근데 차 오기 전에 차 빨리 가야 되는데. 와, 이게 개미가 맞나 보다. 이게 개미 맞나 봐요. 안 도망가네? 여기 차 달리는 구간인데. 와, 진짜. 이 친구를 살려놨어. 이 친구 다른 거 같은데? 살아있는 거 맞죠? 네, 근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아, 있어요? 얘 옮겨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들죠?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면은 몸 흔들겠죠? 와,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크기가 이래고 감송이 같죠, 진짜. 근데 이 친구가 고슴도치과인데 그 개미를 먹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흰 개미 집들이 막 무너져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친구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진짜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살짝 밀어볼게요.
오오오 약간 오오오 가 빨리 오오 야야야 살려주는 거야. 내가 신발을 벗어서 네, 좀 야 가자 야 진짜 가자 빨리 가 가야 돼. 아 귀여워. 아유 와 이 친구를 실제로 만날 줄이야. 동물원에서 보고 나서 자연에서 보니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슴도치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시두더지과라고 하더라고요. 발을 끝까지 힘을 줘서 버티는 모습. 난 널 살려준 코란다. 이때 혹시나 차가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빠르게 하느라 불편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 발등이요. 발 여기 보세요, 발. 보셨어요? 네, 오, 귀여워. 이게 힘주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 속마음도 몰라주고 이러니까. 네, 가자. 진짜 엄청 그렇게 한다. 방어 행동을 엄청 심하게 하네요, 얘가. 저희가 오늘 한 생명 살리고 갑니다. 진짜 자는 거였나 보다. 아예 안 움직여봤어. 손이 많이 파고 들어갔어요. 네, 대단하네. 생각보다 진짜 로드킬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날아다니는 새부터 해서 저는 캥거루 로드킬을 너무 많이 봐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은 아예 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 말했죠. 아침에 오면은 네.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다고. 오. 이 차가 아직 많이 안 지나가니까. 좋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칼바리라는 국립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도 생물이 정말 다채롭기 때문에 이것저것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의 장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오다가 고슴도치 그런 친구들도 보고 한번 오늘 여정을 하고 이제 퍼스로 돌아갈 건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와 이거 진짜 진짜처럼 해놨다. 동성이요? 네. 진짜 오네. 와. 와 진짜 재밌어. 와 이거 놀랐다. 이건 놀랐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와. 아 이거 동상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아.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찾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비한 능력이 정말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동상을 이렇게 또 만들어 놨습니다. 와 이거 진짜 보고 싶은 건데 깜짝 놀랐다. 설마 움직이나 했다. 와 내가 봤을 때 저기 물고기 있는 쪽 저기를 공략하겠습니다. 저기랑 저기 고운 물에 있는 쪽 저기 빨간 색깔 저쪽 라인. 길이 없습니다. 네. 이게 내 이게 내추럴 윈도우. 여기에서 사진 찍고 잡으셨더라고요. 블로그 보니까. 예, 네, 이 근방에서 잡으셨더라고요. 어? 이제 보니까 진 아니야, 진? 진이 뭐야? Good morning. Good morning. 아이고, 누구 볼 수 있어? Have you seen any lizard out there? Not today. No, not today. 아, 분명히 뭔가 찾고 계셨던 것 같은데 보이질 않습니다. 자, 여기는. 전에 갔던 뭐 카리지니 국립공원이랑 너무너무 좀 흡사한 곳인데 뭐 여기가 원래 물길이 있어야 되는 협곡이거든요. 여기가 협곡입니다. 근데 물이 지금 없어 보이는 느낌? 다른 외국인 분들도 지금 두 분이서 계속 열심히 찾는데 뭐 찾고 있냐 물어보니까 그냥 걷고 있대요. 막 돌도 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생명체를 찾아서 여기 개미는 진짜 많기 때문에 잘 맞춰주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생명의 근원 물을 찾았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아, 물고기 있어요? 오, 있다. 오, 진짜 많습니다. 오, 사이즈도 꽤나 크고. 지금 보면은 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생김새도 약간 특이하게 생겼어요. 어, 물이 진짜 심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쳐다보면서 도망가진 않고 이거 뭐 주는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벌레가 떨어지는 거를 주워먹는 그런 습성이 있는 걸 수도 있고, 물에 진동을 느끼니까. 그는 지쳤다. 아직 안 지쳤나요? 나는 할 수 있다. 지금 소니베이비를 3일째 찾는데 기온이 항상 높고 그 땀이랑 살이 굉장히 많아서 좀 지칩니다. 그래도 만약에 못 찾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풍경 그리고 뭐 다양한 동물들을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직 몇 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벌레가 있어요. 실제로 소니데빌은 진짜 실제로 이런 곳에 서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볼 이유가 있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멍해지기도 하고, 그 좀 상황이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역시 파리조차 자연계 마스터를 알아본다. 와, 파리 엄청 많아요. 등에 100마리? 저희는 돌 맞고 많이 돌았다 생각을 해서 오기로 했습니다. 콜라. 자, 여러분, 저희는 현재 아까 같은 경우에 국립공원 이쪽에서 소니데빌이 좀 발견된다는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제발 돌아주기. 자, 이번 포인트는 해안가 근처입니다. 여기서도 채집된 기록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와, 풍경이 너무 좋아요. 또 혹시나 해서 마지막 탐사 지역으로 선장을 해서 또 주변으로 한번 와봤습니다. 이곳은 전체적으로 좀 붉은 계열의 돌들이 많고 바닥도 살짝 붉은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호주의 한 핑크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와, 색깔이 보정 1도 없이 실제 발색이, 아니 실제 색깔이, 와, 정말 이쁘네요. 그 알테미아 양식장이라고 여기 사진에 보인 것처럼 막 붉은색, 빨간색 막 있는데, 여기는 색깔이 대박이에요. 진짜 소금 결정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알테미아 키울 때도 어느 정도의 염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와, 색깔 봐봐. 와, 정말 자연은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물이 핑크색인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특정 조류에 의해서, 미생물에 의해서 색깔이 핑크색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다의 소금물과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절과 시간 그리고 구름의 양에 따라서 호수의 색깔이 붉은색에서 핑크색, 심지어 보라색까지 바뀐다고 하네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뻘을 밟고 오와우 왔습니다. 자, 이 물 자체가 핑크색은 아니고 여기 아래에 어떤 것들에 의해서 좀 약간 핑크색의 약간 소금 결정체들이 모여서 물 자체가 핑크색은 아닙니다. 와, 신기하죠.